SP35mm F1.4DI USD 렌즈의 F속도를 실내 샘플 세트 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리 50cm, 약 1.5m, 약 3m 구간을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이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다이내믹 롤링 캠 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과 USD 초음파 모터의 모터가 결합된 능력입니다. F1.4 대구경 조리개를 탑재하고 있고 고화질 렌즈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 렌즈가 상당히 크고 무거운 렌즈가 되기 때문에 AF 속도에서는 약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탑로는 새로운 다이내믹 롤링 캠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습니다. 포커스 렌즈의 앞단에 캠 메커니즘이 들어가고 그것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좀더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실질 색감 성능 굉장히 우수하고요. 동일한 지점을 검출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근거리와 중간 거리를 반복하는 이렇게 약간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F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촬영한 카메라의 손떨림 보정 기능 때문에 약간 늘어지는 느낌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촬영 능력, 체감 성능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는 뭐 캐논이나 니콘의 네이티브 렌즈에 최소한 근접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기존 탑론 AF를 상단계 전체적으로 격상시킨 그런 뛰어난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정적인 촬영은 물론이고 동적인 촬영 능력까지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는 렌즈가 되기 때문에 AF 성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함께 고루 갖춘 그런 기종으로서 AF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AFC 상태에서 사용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상태를 최적화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기 때문에 AFC 상황에서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그렇게 뭐 굉장히 기민한 느낌이 아닙니다만 실제 필드 촬영에서 동적 촬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35mm 광각 표준 렌즈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관련한 성능은 충분히 좋은 수준으로 사진 촬영에서 정적인 촬영과 동적인 촬영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